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냐고 애원하게 되셨어요. 예. 지금 무슨 아빠는 사업하셔요? 아니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일단 엄마가 오셨으니 엄마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는 분 먼저 제가 찝어드리니까. 네.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네. 1도 하기 1밖에 모르고요. 콩 심은 데 콩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지.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바람이 불어서 날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콩 심은 데 팥이 나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불의를 보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울부를 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에다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 남자로 말하면 의리가 있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은 사주예요.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어디 뭐 직장도 안 다니시고 집에서 있으시는 사주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일을 좀 하셔요? 응? 뭐 놀러 가신다든지. 그냥 운동으로. 운동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엄마는 불의를 져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신다 그러면요. 엄마가 지금 느끼고 있을란지 어쩔란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뭐 했다. 진짜. 뭐 방구만 껴도 뭐 했다. 뭐 남자하고 뭐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눈인사만 하고 인사만 해도 뭐 사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만히만 있어도 엄마를 찍고 까불고 내리려고 하고 구설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행동도 안 했는데 사람들한테 엄마가 올해는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세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초반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추석이 지나서 내 생일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그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엄청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뭐 여기저기 가서 만약에 점을 보셨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생일달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내가 정말 이 땅 치고 울 정도로 울분에 그냥 화가 나서 이 통곡할 일이 있다 그래. 그게 뭐냐? 내가 억울해서 내가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프고 정말 내 머리를 뜯을 정도로 남한테 말을 못하고 억울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엄마 같은 경우에 말도 너무 친하다고 얘기도 많이 할 것도 없고 웃지도 좀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엄마가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가 분명합니다.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우리 아빠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사시는데 참 오래도 사신 운세 같아요. 왜 그냐면 이 두 분 사주가 그렇게 썩 잘 맞는 사주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무늬만 부부인 그런 경우에 내 남편, 내 마누라, 너는 내 남자, 너는 내 마누라다 이렇게 사시면요. 진작에 이혼하셔서 몇 번이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우리 엄마가 성격이 너무 고지식하고 하나밖에 모르고 그냥 이것만 이걸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많이 무더니도 참고 지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보셔도 서로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아니면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분명해요. 그래서 엄마가 사시면서 가슴앓이로 좀 그래도 얼굴은 너무 고우시고 걱정 하나도 없게 보이는데
엄마 같은 사주 이렇게 보면 지금 할머니가 잠깐 실려서 말씀하시는데 부모가 있다 그래도 부모 자랑할 거 없고 내 형제가 있다 그래도 형 자랑할 거 없고 하늘 아래 땅 아래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금전이 있으면 뭐 하냐, 뭐가 있으면 뭐 하냐, 자식 새끼가 있으면 뭐 하냐. 내 마음 하나 터놓고 내 마음 하나 이렇게 누구한테 나눌 데가 없어서 엄마가 또 감수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내 일이 아니고 드라마 봐도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또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는 예, 그런 사주입니다. 굉장히 우리 엄마가 직성도 세고 직감도 세고 또 우리 엄마 또 꿈을 꾸시면요 그 꿈이 굉장히 연금해요. 몸부인이 굉장히 연금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꿈도 굉장히 정확하지만 이 가정생활에서는 좀 항상 목이 마른 갈증이 나는 그런 부부 생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사진 만큼 다 사셨고 이제 뭐 노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뭐 더 이상 뭐 엄마가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나이 있겠어. 근데 지금 바라보는 거는 내 자식 새끼 하나 보고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아드님하고 따님도 지금 혼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 혼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늦은 거 너무 서둘리지 않으셔야 돼. 근데 애들이 결혼을 하고 살 건지 근데 좀 많이 늦었어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혼을 하려고 했다든지 사귀었던 여자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이 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 수로 들어와요. 내년까지 올 가을께나 내년 운으로 2020년 운으로 지금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결혼 운은 굉장히 약하게 들어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안달복달하고 막 가라 막 여자 만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더 튕겨나가는 운세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좀 엄마가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가 조금 이 마음을 좀 놓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셔야지 이 아들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인연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41 정도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인연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도 뭐 어떤 문제가 결혼할 때 뭐 서로 그냥 이게 좀 트러블이 생겨서라도 좀 깨지고 부셔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오히려 딸이 시집은 안 갔어요. 오히려 딸이 가게 되면은 올해 지금 사람이 하나 들어온다는 소리 지금 중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 딸이 올해는 사람이 들어오는 운세예요. 언제 들어와요? 이 딸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음력 4월이잖아요. 한 두세 달 요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소리 나와. 5, 6월 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지금 6월 달, 7월 달 요때 예. 오히려 딸이 인연이 올해가 들어오는 운세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엄마가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고요. 결혼들을 하겠어요? 애들도 그럼 낳겠나? 하죠. 하죠.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 내후년이면 간단 소리가 나오는데 내년까지?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 안에는 간단 소리가 나와요. 오히려 딸이 혼사줄이 지금 열려 있어요. 엄마 막 잘 아시는 뭐 지인이나 이런 데를 하시든지 뭐 중매를 하시든지 하셔갖고 하셨다. 지금 딸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셔요. 생기는 사람 그럼 없어요. 그때 그때마다 얘기 다 해요. 해요. 누구 만나고 소개팅 있으면 얘기하고 소개팅. 아니면은 이 딸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딸이 아니고 남자가 딸을 왜냐면 지금 혼사줄이 열려있어요. 그때도 소개도 하나도 안 들었어. 친구들은 막 몇 번씩 계속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지금 혼사줄이 열렸어. 지금 아까 내가 말했듯이 6월달 7월달 요때
6, 7월 달 이때 지금 혼사 쪽이 좀 열려. 제가 그러거든요. 반년이 다 가는데 어떻게 너는 올해 한 번도 없냐 소개팅도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나. 아니야, 좀 혼사 쪽 열려 있어요. 아, 좋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누구 말대로 뭐 이달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도 그치. 있고 다음 달에도 들어올 그래. 수가 있는데 혼사 쪽이 지금 아주 많이 열려 있어.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데 아들은 그냥. 조금 엄마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아무튼 뭐 자식 문제는 이렇게 뭐 이 정도는 하면 되는데 우리 엄마 같은 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엄마 생일달만 조심하시면 크게 생일달 좀, 생일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그렇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온 거는 아이들 결혼하고 제가 지금 입문을 했는데 쌍꺼풀 예 재작년에 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여기가 이제 늘어져서 사람들이 안도 된다 그러면 했는데 제가 여기가 진물이 좀 흐르더라고 이쪽이 그래서 고민해다가 했는데 어떤 그냥 괜찮다 자연스럽다고는 했는데 너무 크니까 제가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땡기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땡겨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핸드에서 다시 풀어주고 다시 해준다 했는데 제가 그때 이거 다시 할 때 한 8개월 만에 했는데 그때도 이제 와서 보고 했어요. 날짜를 해줘서 봤는데 이렇게 더 잘못 이제 먼저부터 더 잘못되니까 처음보다 다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이 다시 풀어주고 다시 해준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날짜도 그렇고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자꾸만 지니까 더 이제 이상해질까 봐 그래서 그걸 좀 아니 좀 눈물이 나와? 아니 눈물 안 나오는데 여기가 막 땡겨요. 여기도 땡기고 뜨면 땡기고 불편해요. 지금 작년에 하셨어요? 네. 엄마 마지막 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 8월달. 작년 8월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사실적으로 올해 수가 지금 너무 안 좋아.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신다 그러잖아. 그러면 안 한 번도 못 할 것 같아. 또 해면. 예. 그리고 그때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건드려서 건드려 놓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올해 같은 우리가 보통 안 좋다 그러면 뭐 몸에 카르데라든지 수술하라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뭐를 또 준비를 하셨다, 뭐 수술하셨다 그러면 그 쌍꺼풀 수술한 게 더 안 좋게 나와. 그럼 언제 하면 돼요? 지금 올해는 아닌 걸로 보여요. 내년인데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내년에 하세요. 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엄마 10월달, 11월달, 10월달 막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진짜 통곡할 일이 있다 그랬잖아. 막 이렇게 구설도 있고. 근데 어쩌면 쌍꺼풀 수술해갖고 잘못되면 그걸로 또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의사하고 만약에 시비가 붙는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내년쯤에? 차라리 내년에 하셔요. 괜히 까딱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좀 부자연스러운 걸 계속 만지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내가 느끼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지금 내가 엄마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 땡기고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고 안 거 건들지 말 걸 왜 건드리냐고. 그러니까 쌍꺼풀 안 한 사람은 안 할 때 해준데 왜 했냐 그러고 이제 한 거 본 사람들은 아 그게 난데 그걸 왜 건드렸냐고 이제 다 그 말을 해요. 어색하다 그런데. 어색하다고. 여기도 뽕 나와가지고 비지를 빼고 했는데 먼저는 이게 여기 좀 크게 하니까 안 나왔는데 여기를 좀 조그맣게 하니까 피지 같은 게 나왔네. 이게 툭 보이고 너무 속으로 들어가고 처지고 여기도 땡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 한마디씩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시는 게 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답답하고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내년이 좀 더 나아. 오히려 내년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은 어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엄마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던 기운이 올해까지는 지금 연결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하지 마야 되는 거죠? 예, 작년에 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는 그런데다가 오히려 차라리 내년으로 넘어가시면서부터 내가 운이 조금 괜찮아.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좀 풀러준다고 했는데 얘네 또 풀면은 또 건드려야 돼. 어, 또 부에 부재한서서 또 안 돼. 그럼 내년은 내년 몇 월 달에 저는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70이 넘어가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럼 다른 병원에 가면 돈을 또 줘야 되나요? 근데 그 분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래도 올해는 하지 마셔요. 그러면 올이 지나면 내년에 오히려 내년에 하세요. 언제? 내년에 하시다면 한여름 말고 겨울에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초에. 초겨울에. 그러니까 동지만 지내도 내년이 그렇죠. 지나요? 원래 동지만 지내도 내년을 하는데 엄마 생일이 10월생이니까 한 구정 지나서 하세요. 내년? 예, 예. 내년. 아, 설 지나서? 봄에? 봄에. 아, 그러니까 봄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2월달. 그렇죠. 그 아, 겨울이잖아. 아, 좀. 그러니까 네. 그때 하시면 오히려 조금 나. 네. 뭐, 하시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때가 훨씬 나아요. 올해는 그냥 참아야 되겠네. 올해는, 엄마 올해는 이런저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아. 아, 예. 그냥 운동 삼아 그냥 마시닝이나 다니고, 운동이나 다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아파트로 딸이 분양을 요즘 자꾸 넣고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받으면 좋은 건지도 아파트를 올해 딸 명의로 하셨으면요 올해 분양 된다는 소리 나와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있는데 맨날 내놨는데 오래됐는데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도 사실 올해 운세가 좀 그런데 만약에 나갈 기운이 있다 그러면 가을수에 나가는 운세가 있어요. 가을에. 9월달, 9월달, 10월달에. 딸내미는 아까 내가 그 결혼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운세가 지금 바짝 들어오는 운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아까 뭐 분양한다 그랬나요? 그거 있다면 그때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남자가 들어오든 아니면 집이 뭐가 해결이 되든 딸 명의로 된다 그러면은 그때 그 일이 해결할 일이 있다 그래. 그리고 남편 거는 9월 달 정도면은 아마 좀 그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세게 부르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적절로 내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예, 계약이 돼요. 아, 그럼 이사 가도 상관없겠어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시골에 땅은 그냥 더 계속 놔둬야 되는지. 시골 땅도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시골 땅은 제 명이에요. 엄마 명이래요? 네. 엄마 그 땅은 지금 내놓는다 그래도 안 나가. 안 나가.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냅둬야 돼. 그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그냥 사실 그 땅 사고 나서 막 큰 집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내비두셔야 돼. 나중에 뭐 자식들한테 물리더라도 그냥 내비두면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내놓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또 이렇게 해결이 돼. 근데 지금 올해 엄마가 여기저기 내놓으려고 하신다 그래도 지금 아무 변동 없어. 집은 그럼 남편 명의로? 집은 한다면 9월 달에 정도 나갈 운세가 많아요. 네. 나중에 엄마가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매매 부적이라든지 네. 아니면 방침 같은 거 있잖아. 네, 네. 그런 거 간단간단히 하시면 돼.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